안녕하십니까. 팀 감귤 테마파크 윤서현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급격하게 많아진 학업량 때문에 저에게 커피는 맛보다도 졸음을 몰아내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카페인 음료를 많이 접하게 된 사람이 이 방에서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졸음을 몰아내는지, 어떤 카페인 음료를 어떻게 마시는지 궁금해서 카페인 음료 똑똑하게 마시자라는 주제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습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교내 이메일을 사용하면 교내 재학생 모두가 익명으로 설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1, 2주차 동안 온라인 설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총 300명 중 90명이 회신을 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년별 남녀 등 모두 골고루 회신을 해주어 90명이 큰 표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음을 어떻게 몰아내고 있었을까요? 졸릴 때 잠을 깨우는 방법을 물어보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낮잠이었고 그 다음으로 카페인 음료가 있었습니다. 사실 카페인 음료는 이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 섭취 요즘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카페인 음료가 기호식품으로도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별로는 중학생이 30%로 25%인 고등학생보다 카페인 음료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 종류별 선호도를 살펴봤을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페인 음료 섭취 습관은 중학생 이하 시절부터 발달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카페인 음료가 정말 집중력과 졸음 방지에 도움을 줄까요? 졸음 방지가 가장 필요해지는 시험 기간에는 98%, 즉 거의 대부분이 성별 학년 불문하고 평소보다 한 잔 이상을 더 많이 마셨으며 심하게는 다섯 잔 이상까지 마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졸음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과연 카페인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섭취하는 것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전체 중 97%나 자주 혹은 가끔 가슴 두근거림, 잠을 설침 등의 부작용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10%만 카페인 음료 섭취량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하여서 카페인 음료가 막연하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왜 해로운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사항을 얼마나 잘 아는지 조사해보자 위험성을 잘 모르는 학생의 비율이 역시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루 커피 두세 캔에 해당하는 카페인 상한선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90명 중 26명도 채 안 됐습니다. 또 진통제? 항우울제 등과 카페인 음료를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 폭염에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각각 36%, 16%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16%가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낮추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표적이었습니다. 92%의 학생들이 교내 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반대하였고 84%의 학생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조사는 표본 집단이지 학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확대한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것이나 학업 때문에 잠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저희 학교만의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로 시행해봐도 기본적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카페인 섭취보다 어린 나이부터의 노출, 과도한 학업량, 주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과 지도를 충분히 하여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면 학생들이 맛도 건강도 모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카페인 음료를 대체할 스트레칭 등의 건강한 졸음 방지법을 찾아본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카페인 음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과도한 학업량을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카페인 음료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기호음료를 섭취하고 있었으니 담배처럼 카페인 음료의 청소년 주의사항 경고문이 더 잘 보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카페인 음료에 대한 남들의 의견도 듣고 저만의 지식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를 정책적으로도 바라보아 다각도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LCS 제주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 이 대회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상을 타긴 탔었는데 대상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타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학교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도 가까우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는 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저 역시 배운 점이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뿌듯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서 발표 준비나 포스터 만들기나 다 하기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학교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예상만큼 많이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힘들게 됐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집중하면서 주제 선정을 할 때 좀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이슈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좀 가까운 이슈 그런 주제들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계가 수학의 철학 같은 그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수학의 철학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도 통계를 전공하고 싶습니다.